안녕하십니까. 대장 이슈입니다. 오늘은 배우이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새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1년 잡지 앙팡 표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하였습니다. 연기자로서는 2009년 영화 여행자로 데뷔하였습니다. 아역 배우로서는 이례적으로 해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경험과 국내외 신인 여우상 및 다수의 상을 최연소 연령으로 수상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범상치 않은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김새로는 배우란 직업을 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연기를 시작할 때부터 본인과 잘 맞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마음을 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된 역할일 줄 알면서도 연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대해서 누군가 작품을 봐줬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이 좋아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다고 연기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또 작품에서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연기 방식임을 밝히며 감독이 보기에 역할이나 상황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본디 내 작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출연한 영화 8편 중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무려 6편입니다. 2013년도까지 영화 출연작 중 여행자 빼고는 전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였지만 2014년 박창경 감독의 영화 만신에 출연하게 되면서 드디어 본인 출연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차기작 도희야와 맨홀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본인이 출연한 작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각본이 마음에 들면 뭐든 수락하고 참여한다 밝혔습니다. 배우 활동 이전 김새론의 실질적 데뷔는 육아 때 모델 활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아기부터 지상파 방송 출연과 육아 잡지 앙팡의 표지 모델, 푸르지오 화보 촬영 등 다수의 매체에 출연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2009년 개봉작 영화 여행자에서 아빠에게 버려지고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빠에게 버림받은 후 온몸에 흙을 덮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는 연기는 이 영화의 최고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4년 2월 김새론의 친구 지인 카카오스토리에 김새론이 맥주, 와인, 담배와 함께 찍힌 사진 3장이 올라와 미성년자 음주, 흡연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새로는 2월 2일 미니홈피를 통해 자신도 맥주 사진은 처음 봤고 작년 사진이라 해명할 수 없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와인 사진은 명절 전 가족들이 와인 파티를 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당시 집안엔 어른들이 계셨고 담배 사진은 노래방에서 혼자 방방 뛰며 놀아 담배가 있는 줄도 몰랐고 사진에 술이 있었든 담배가 보였든 자신 앞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새로는 네티즌을 향해 허위사실은 범죄다며 오해를 받게끔 사진을 고의적으로 묶어 올린 뒤 몰아가며 선동하는 분들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본인의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으로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3번 이상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6번에서 7번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사자가 체혈을 원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변압기가 부서지며 일대 신호등이 불통이 돼 오전 출근길 교통 체증을 유발했습니다. 그 외에도 근처 매장들에서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큽니다. 변압기를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출연 정지 연예인 목록에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출연 정지 연예인 자체가 기준이 제멋대로인 유명무실한 제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이 커진 뒤에도 연예인 음주운전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대장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